할머니 동생이요?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친정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많이 잡술 거. 아들 줄 거 좀 싸가워서. 벌써 아줌마가. 차로 20여 분 거리. 시집 오기 전까지 살았던 고향집에 오랜만에 방문한 할머니에게 친척들이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잘 살았다. 받아라, 야. 우리 동상. 아, 안녕하세요. 예, 예. 뭐 사진기 뭐 같대. 할머님 건강하셔서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이고, 나이 90세에 뭐 이 정도 하는 사람은 어디서 가봐. 언니가 지금 95세. 우리 아버지 90세에 돌아가시. 장수 가문으로 소문난 할머니 고향집 잔치.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도 빠질 수 없는데요. 며느리 저면 씨가 시어머니를 위한 음식들을 살뜰하게 챙겨옵니다. 갖가지 고기에 버섯, 나물 요리로 가득한 음식 접시. 그런데 맛있는 고기 반찬은 다 며느리에게 주고 할머니는 채소 위주로만 식사를 하고 맙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 나들이를 비롯해 하루 일과를 마친 며느리가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재료는 가지며 파, 온통, 채소 투성이. 밥번에가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물 볶아락 하면은 물 너무 많이 부어 국기름 났다고 혼나고. 이제는 재료가 없어서 못 하지. 아무거나 잘해요. 28년 주부의 내공으로 뚝딱 차려낸 가족 밥상. 손수 키운 가지볶음에 계란찜, 배추쌈까지 채소 위주의 음식들로만 차려졌는데요. 얼마나 고마워. 소박한 식단에도 할머니는 반찬 투정 없이 만족한 표정으로 한 그릇을 싹싹 비웁니다. 그래,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 오늘 못 하자. 채소 많이 먹어야 돼요? 고기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돼. 힘이 땡기면 할 수 없지만 너무 기분이 없어요. 아유, 이건 우리 손자가. 저희요, 한번 찍자. 그래, 근데 좋은 데 정신 해줘라. 저 좋은 거. 아, 정신 써야 돼요? 저 좋은 거, 인심, 마음 좋고 이런 거, 인물도 좋고. 아,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할머니? 어?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손자가? 많지 착한 걸 만나니까 인물보다가 첫째. 아, 인물보다 마음씨 착해야 돼요. 그래, 우리 미네리, 우리 미네리는 이제 인물은 별로 없어도 마음씨 착해. 왜요, 할머니? 인물도 예쁜데요. 어디 갔다 나도 빠지질 않아. 할머니 같은 여자 안 만나면 돼. 네? 이래도 내 그저 옛날에 할머니한테 무슨 소리도 많아. 이 할머니 친구들, 고모들 모두 울어가지. 내 안구에서 내 우리 셰프한테도 말아. 불 안 써도 확 알아듣겠네. 아버지. 그래, 인물은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 할머니. 성격이. 성격이 안 좋아. 뭔지 뭐,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며느리 일 돕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머니. 아버지, 재밌다. 내 카메라요. TBS 교육방송에 어머님 찍으러 가셨어. 그 얼마씩 뭐 벌고 있다고 찍고 계네요. 저게 누구라? 저게 누구라? 고약하나? 아, 니가 이 길 찍어놔. 고약하나? 우리 아들이 눈 쌍꺼풀 하는 아들이다. 내가 해라. 다른 도시에서 사는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한 상자 가득 싣고 찾아온 건데요. 인사도 잠시. 아들을 보자 아픈 곳이 생각나는 할머니. 야, 여기 아프가. 그래. 고르게 잘 붙여, 봐라. 무릎에 숨길 수 없는 93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결혼 후 팔남매를 두었다는 할머니. 그 어렵던 시절에도 자식 교육만큼은 꼭 시켜야 한다는 남편의 뜻에 따라
아들 넷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킨 억척 할머니라는데요. 어렵던 기억은 자식 농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속기와 가지고. 소람지 놓으면 한 마리 팔만 공략금 한 번. 아. 그래, 한 학기 등록금이 대략 송아지 한 마리 값정도 됐어요. 아, 진짜 옛날 말 그대로 소 팔아서 대학 갔네요. 그 왜 상아탑을 다른 말로 우골탑이라 가는 말이 그리서 나온 말이에요. 아, 진짜 그게. 무일푼으로 시작해 땅과 일가를 이루기까지는 그 당시 여인들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데요. 직선적이고 뭐 거의 뭐 말하자면 이제 말을 쭉 이렇게 애들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확 찔러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단점도 많고 또 때론 장점도 많고 동전의 양면 같죠. 할머니의 평소 성격이 궁금해진 제작진.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할머니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손주와의 거침없는 대화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머니 맨날 나한테 뭐라 하고. 내가 언제 울어. 맨날 할머니 마음에 안 들어 뭐 뭐라 하고 때리고 뭐. 넌 할머니 이게 에어컨 터지는 거라 갈라. 야야 이 지금 이런 데가 말래. 그 내가 똥구멍이 뜯을 패. 내가 가서 일하고 올게. 애기 착해라. 그래. 평소에도 하고 싶은 말은 참는 법이 없다는 할머니. 속이 서라니 뭐 내가 할 말 다 했어. 93세에도 그 흔한 속병 없이 늘 당당한 할머니의 두 번째 장수 비결.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성격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는 거하고 이제 장수하고 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그 갖고 있는 감정이나 하고 싶은 말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성격이 장수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표현은 물론 잘해야 되는 거긴 한데 우리나라 노인분들처럼 그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감정 표현을 잘 못하세요. 뭐 좋은 감정, 싫은 감정 그런 표현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것이 우울증이나 뭐 수면장애 같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고 면역 체계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다음 내분비 계통에 또 이상을 초래해서 전신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 할머니 이 어르신처럼 자기 감정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감정 표현을 좀 자유스럽게 하는 성격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신체적인 건강에도 좀 유익한 영향을 줘서 정신적인 건강이나 신체적인 건강에 좀 도움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 편한 게 제일 조용하지. 스트레스도 내비리고 걱정도 내비리고 그래. 93년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사공이출 할머니. 함께하는 가족들을 품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